조지아대학 동양미술조교수 엘렌 세이트 여사가 뉴욕에 있는 월드하우스 갤러리의 위촉을 받고 우리나라 미술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8월 9일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세이트 여사는 8월 23일 서울 시내 공보관에서 최종적으로 예정했던 70점보다 많은 107점의 우리나라 현대미술 작품을 선정하고 작가들과 작품 반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 온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정된 작품들은 명년 2월 4일부터 세계적 화랑인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우리나라 국보와 함께 전시될 것입니다.